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재취업을 위한 면접 전략 강의로 경력자분들이 준비해야 할 면접 과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면접 제의를 받고 면접을 진행하셨던 분들 계신지요? 생각했던 대로 말씀하시기, 답변하시기 문제 없으셨던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면접 장소에 가셨다고는 하나 실제적으로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어떤 질문에 있어서 답변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하기는 했으나 왜 면접 과정 중에서 이렇게 실수를 하시게 되는지 아마 또 본인이 스스로가 파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최근에 그 신입직들 같은 경우 지원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철저하게 면접에 대비하고 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경력자분들인 경우 이전 직장에서 인사 담당자 또는 실무진으로 면접에 면접관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이 과거 그냥 그 자신의 면접 과정에 대한 경험만을 가지고 면접에 임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무방비 상태로 면접 과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더러는 많습니다. 실제로 면접에 있어서는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편안한 상태에서 면접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불편함, 부담이 될 만한 질문을 통해서 제대로 답변하시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는 계실 겁니다. 예를 들면 면접 경력자분들인 경우 면접에 있어서 퇴직 사유, 이직 경험, 경력 공백 등 부담이 될 만한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나름대로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답변하시기 곤란하거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해서는 안 돼 답변을 하고 나오시는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직접적으로 면접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면접에 있어서 대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는지 좀 더 체계적으로 면접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접근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먼저 면접 준비를 위해 면접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이란 지원자가 제출한 이력서, 자기소개서만을 가지고 파악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대면을 통해서 지원자의 성향, 태도, 의지, 역량 등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다수의 지원자들 중 가장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자격 요건, 우대 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확인한 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자 입장, 지원하시는 분 입장에서 면접을 준비하시기보다는 지원하는 회사 측의 입장에 맞춰서 면접을 좀 더 대비하신다면 효과적으로 진행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회사 측에서 어필할 만한 어떤 자신의 능력과 역량에 대한 부분들, 특히 과거 실적,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셔서 회사에 어떤 부분들을 기여할 수 있는지 다른 그 피해 면접자들과 구별이 되게 자신만의 경쟁력을 설명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강점을 통한 기여도 어필. 자신의 강점 세 가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한 정리를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면접 과정 중에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어떤 강점, 특징에 대한 세 가지는 일반적인 어떤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 노력하다 등의 일반적인 기본 역량보다는 그 지원하는 회사, 직군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에 맞춰서 자신의 어떤 그 업무적인 부분들에 대한 강점 세 가지를 도출해 언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강점을 통해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공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한 도출을 통해서
회사에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회사의 영업 실적과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신입직이 아닌 경력자분들인 경우 회사 측에서는 경력에 걸맞는 어떤 직위와 연봉에 대한 부분들을 두고 채용이 되기 때문에 경력직 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기대가 높다라는 의미는 회사에서 바로 투입이 됐을 때, 입사했을 때 어떤 그 목표 실현, 성과 달성에 대한 구체적인 미션을 통해서 경력직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자분들이 지원을 하셨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회사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지,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시고 전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면접관에 대한 의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관은 회사 측에서는 분명히 어떤 그런 의도를 갖고 면접을 보는데요. 어떤 질문에 따른 의도도 있지만 회사에서 질문 이외에 채용하는 분들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의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도에 해당하는 첫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능력, 의지, 적합성에 대한 부분들로서 능력은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어떤 능력, 업무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이 능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원자분들이 어떤 그 지원하는 업무에 대한 스킬 등을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